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, 모범적인 교육도시로 알려진 얼바인은 22만 명 주민 가운데 38%가 아시안계입니다. 지난해 12월에 시장에 취임해 연 예산 5억 달러의 어바인 시 살림을 이끌고 있는 강석희 시장은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얼바인 상공회의소가 수여하는 비즈니스 리더십을 최근 수상하는 등 시 행정 책임자로서의 능력을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정치적인 색을 내지 않고 화합과 원칙과 그런 그 실용을 통해서 이뤄내는 그것이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전국의 지방 행정부처들이 하나같이 경기 침체에서 비롯된 예산 부족으로 감원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얼바인시 또한 세수입이 연간 1,600만 달러나 줄어들었음에도 한 명의 감원도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부 조직 개편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처해가고 있습니다. 강석희 시장은 더 많은 한인들, 특히 한인 2세들이 자신의 커뮤니티에서부터 봉사정신과 뚜렷한 공익의 목표를 갖고 나아갈 때 한인 정치력 또한 크게 신장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. 저는 하나 믿는 게 있습니다.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런 그 잠재력, 그걸 저는 믿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걸음마의 단계지만은 걷고 뛰는 그 단계는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성취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 한인들의 미주 이민 역사가 100년을 갓 넘긴 이 시점에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이제는 정치력을 눈에 띄게 키워가고 있습니다. LA18 프라임 뉴스 최원영입니다.